안녕하세요. 흑마법사입니다. 오늘은 얼굴에 가로면을 이루는 다섯 개의 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대상을 바라본다면 더욱 정확하게 사진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상 모델링 작품은 한 장의 사진만으로 제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의 사진을 조합하여 만들어야 하는데 특히 측면 사진을 보고 깊이를 가늠합니다. 이때 측면 사진을 잘못 해석하고 입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분석하고 라인의 개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인간의 얼굴은 센터가 가장 높고 뒤로 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바닥면, 눈, 코, 입이 없는 얼굴의 바닥면이 편편한 상태로 제작이 들어가게 되면 작품의 입체감이 잘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뒤로 많이 빼버리게 되면 물고기와 같은 느낌의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라인의 개념을 두상에 접목하여 너무 뒤로 빠지지도 너무 편편하지도 않은 정도를 정확하게 잡아내야 합니다. 이제 ZBrush 프로그램과 모델 사진을 통해 1번 라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라인은 측면에서 보이는 얼굴의 프로필, 즉 얼굴에서 가장 높은 라인을 말합니다. 프로필이라고 하니까 중심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중심선은 아니고 안아의 첫 번째 기점을 타고 넘어와서 코의 센터를 가서 인중의 라인을 타고 입술의 센터로 가는 이 선이 1번 라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봤을 때 외곽이 되는 선을 말하는 것이죠. 참고로 ZBrush 프로그램에서 보고 있는 이 두상은 실제 사람을 스캔한 데이터입니다. 측면을 보고 따자면 이 라인이 모델의 정확한 1번 라인이 될 것입니다. 이때 이곳이 가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살짝의 옆쪽이 튀어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센터보다는 양쪽 옆쪽이 더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 옆쪽이 더 튀어나와 있고 이 눈뼈에 붙는 근육도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센터보다는 살짝 옆쪽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양을 꽉 채워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센터보다는 양쪽 옆이 좀 더 튀어나왔다는 관념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종종 여성분들 중에선 이 가운데 부분이 더 튀어나온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분들을 굳이 옆쪽을 더 튀어나오게 만들 필요는 또 없겠죠. 자, 그 다음 2번 라인 말고 3번 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라인은 3번 라인이 나온 다음에 설명하는 게 더 쉽습니다. 3번 라인을 이해할 때도 기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점에 대해서 본인이 모른다 하면 제가 카드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기점에 대한 영상 먼저 공부하고 오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점은 일단 어떠한 덩어리가 있으면 그 덩어리 안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다 보면 이 부분이 이 사람의 기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3번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3번 라인은 우리 얼굴에서의 가장 빠른 꺾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큰 꺾임은 아니고 가장 빠른 꺾임입니다. 그럼 어디서 가장 빠르게 회전이 일어나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치조골의 기점입니다. 상악에서의 가장 빠른 꺾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회전이 일어납니다. 보면 둥그렇게 넘어가죠. 둥그렇게 넘어가는 곳에는 꼭 축이 존재해요. 어떠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이 꺾인다는 겁니다. 그 꺾이는 곳을 점으로 찍었을 때가 이곳인데 이 부분의 피부를 다 벗겨내면 송곳니를 잡고 있는 뼈가 나오게 됩니다. 앞니를 기준으로 세 번째 이빨이 송곳니인데 그 부분에서 뼈가 가장 빠르게 회전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세 번째 이빨, 송곳니가 나오는 부분에서 가장 빠른 꺾임의 축이 나오는 거죠. 밑에서 봤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이빨에서 가장 빠른 꺾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피부가 덮였을 때는 이 근처가 되는 겁니다. 이 치조골의 꺾임의 축과 광대뼈에서의 기점을 연결해주면 가장 빠른 꺾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3번 라인이라고 합니다. 4번 라인은 얼굴의 외곽선을 말합니다. 얼굴의 외곽을 담당하는 이 라인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얼굴의 외곽 라인은 머리카락이 있는 모델이면 더 쉽습니다. 구렛나루의 바로 앞이 얼굴의 외곽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의 얼굴의 외곽 라인은 이쯤치로 잡으면 될 것 같고 보통의 사람보다는 살짝 뒤편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얼굴의 외곽을 잡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렛나루가 있다면 이 구렛나루의 앞선으로 잡던가 혹은 안와의 골짜기에서부터 귀의 시작선의 절반 지점으로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찾으면 여기서부터 수직을 내리던가 살짝 뒤로 빼던가 앞으로 오던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접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얼굴의 외곽선이 4번 라인입니다. 5번 라인은 귀의 시작선입니다. 대상이 수평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5번 라인, 즉 귀의 시작선은
통상적으로 누워있는 기울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워있는 기울기를 가진다는 거죠. 이 부분도 수직으로 잡거나 혹은 역전되게 귀가 이렇게 오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이 관계들이 모두 틀리게 되기 때문에 5번 라인도 기울기를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합니다. 2번 라인은 1번 라인과 3번 라인 사이에 있겠죠. 눈 아래에 있는 살짝 오목한 구간, 편편한 구간에다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저는 2번 라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번부터 5번 라인 중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라인은 없겠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라인은 2번 라인과 3번 라인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1번부터 5번 라인이 모두 다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한 측면에서 1번 라인이 보이고 2번 라인 보이고 3번 라인, 그 다음 4번, 5번 라인이 순서대로 다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2번과 3번이라는 거죠. 흔히들 하는 실수는 2번 라인과 3번 라인을 같은 선으로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선으로 당긴다는 건 측면 사진을 보고 양을 붙일 때 이곳의 양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상이 뒤로 빠지지 않고 이곳에 멈춰 있게 된다는 거죠. 측면에서 봤을 때 2번과 3번 라인이 같은 선에 있으면 안 되고 3번 라인이 더 뒤에 있어야지 입체감을 가진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찍은 모델이고 모델 얼굴에 직접 1번부터 5번 라인을 그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번 라인은 이곳이고 3번 라인은 이곳입니다. 이게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관계를 가지냐? 이 선은 아닙니다. 이 선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2번 라인이 흐릿하게 보이고 그 다음 3번 라인이 보이죠. 정말 미세하긴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2번 라인이 앞으로 나오고 3번 라인은 뒤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양을 앞으로 많이 빼게 되면은 이 약간의 차이 때문에 편편한 얼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면적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은 선을 그어놨으니까 이 관계가 보이지만 선이 없으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2번과 3번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보면은 선이 하나 더 있었죠. 이거는 1번부터 5번 라인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선을 그어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1번부터 5번 라인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은 코의 바닥선입니다. 코와 얼굴의 바닥이 만나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로 봤을 땐 딱 나눠지는 거 보이나요? 이곳 여기에 그럼 선을 긋고 측면에서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역시나 순서대로 보입니다. 코의 바닥선이 이만큼 올라오고 그 다음에 2번 라인, 3번 라인 하나만 더 그어보면 콧대까지도 그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콧대도 센터보다 센터와 같은 위치에 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명암이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선을 그어주고 자 측면에서 보면 1번 라인과 콧대 그리고 코와 얼굴 바닥이 맞닿는 부분 그 다음 2번 라인 그리고 3번 라인 모든 것이 다 순서대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가장 높고 코가 없다는 가정하에 만들게 된다면 이 바닥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얼굴 바닥은 뒤로 빠지는 입체로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선 하나 더 긋겠습니다. 이거는 기점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한데 자, 턱에서는 턱의 내부 기점이 있고 턱의 외곽 기점이 있습니다. 내부 기점에서부터 이곳까지 턱의 외곽 기점까지를 선을 그으면 이것은 얼굴에서의 가장 큰 꺾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는 여기에 가장 큰 꺾임이라고 하지 않았나 할 수 있는데 아까 여기를 가장 빠른 꺾임이라고 했고 가장 큰 꺾임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얼굴면을 좀 시원하게 꺾어준다면 내부 기점에서부터 턱의 외곽 기점까지를 면을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내부 기점에서부터 치조골까지의 양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편편한 모델분만 봤는데 이분 말고도 자, 이 사진을 보면 똑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순서대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와 얼굴 바닥이 맞닿는 곳의 높이가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번 라인은 눈 밑에 존재하고 3번 라인은 여기에 존재합니다. 순서대로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측면을 보고 주의해야 될 건 뭐냐? 2번 라인의 양을 보고 3번에다가 양을 붙이게 되면 편편해진다. 너무 어려웠나요? 2번 라인의 양을 보고 3번 라인에다가 2번 라인의 높이를 붙이게 되면 정면에서 편편해진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거리감과 이 꺾이는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면 너무 뒤로 많이 빠지지도 않고 너무 편편하지도 않은 사람다운 입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양을 넣는 사람이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외곽선을 따는 행위만으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양의 사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진이 좀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라인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입체를 이해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